2월 20일 예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해도 벌써 두 달이 지났고 지금 이제 2월 말을 향해서 또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시간을 정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 시간이, 우리 노력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 가운데, 사용되어 줄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복의 근원 되신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자비하심을 함께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 가운데 서 있을 때, 주님의 뜻대로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에 복을 가득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도우심이 우리 삶을 살게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일 때,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를 위하여서 보혈을 흘리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송축합니다. 주님만 높임 받아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이들,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해서 외로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 그들에게 우리가 가게 해주세요. 주님의 눈이 향하는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주님 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보내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하여서 보혈을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전혀 자격 박탈인 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거저 받았듯이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있는 자들, 외로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에게로 우리가 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보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눈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지 않고 하루를 주님을 멀리하며 지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어리석고 목이 곧은 저를 용서하여 주세요.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힘입고 그 사랑을 배워서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망, 불평, 걱정과 근심 모두 없애버리고 사랑만이 저희 삶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사랑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백정성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세요.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한민국은 건국 후 인류 역사상 최단 기간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였다. 여기에는 한국 기독교와 기독인의 헌신과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자유의지를 기본으로 기독인들은 1905년 불평등으로 체결된 일산의격 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의 주권을 위해 싸우기 시작했다. 교육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시킨 것은 물론 경제적 저항운동, 민족운동 지원 등이 그것이다. 일제의 탄압으로 민족운동은 무장독립전쟁론이 주류를 형성하게 되는데 많은 기독인들은 대개 학교 설립과 무장투쟁을 병행하여 민족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이후에도 기독인들의 조직적인 무장투쟁은 미국, 만주, 노령 등의 해외 독립운동에서 본격화된다. 3.1운동은 독립선언 민족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으로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3월 2일 주일이 아닌 3월 1일 토요일에 진행되었다. 그로 인해 많은 기독인들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이때 일제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렸던 선교사들 또한 함께 동참하였다. 민족 말살 정책의 하나로 각지에 신사를 세우고 학교와 가정에도 소형 신사를 설치하도록 하여 한국의 정체성을 지배하려던 일본. 힘있던 정치인도 경제인도 그리고 종교인까지도 일본의 강요에 앞장서 참배하였다. 신사 참배는 일본이 오랫동안 섬겨온 태양 여신과 일본 천황에 대한 숭배의 의미가 담겨있다. 그렇기에 신사 참배는 단순히 문화적 의식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하고 반대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았던 몇몇 기독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은 한국의 주권 회복과 독립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해방 직후 기독인들은 미국, 소련, 영국의 신탁 통치를 반대하며 반공주의를 펼쳤다. 일찍이 한반도를 향한 소련의 야욕을 알아본 이승만은 북조선인민위원회를 결성한 북한과는 별개로 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되찾은 주권을 단단히 하여 민족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부를 수립하는 데 기독인들은 앞장섰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은 개헌 발언에서 이렇게 고백한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후 한국은 세계 역사에 없는 교회의 부흥과 경제 성장이 뒤따랐다. 이런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에 기독인들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건국의 주역들 중 상당수는 나름의 기독교 사상 아래 민족운동이나 정치활동을 해왔던 인물들이었다.
기도로 새롭게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의 시작은 믿음의 선조들과 그들의 믿음의 고백 기도로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경제규모 10위 안에 드는 나라 OECD 회원국 6.25 전쟁 최단기간 복구 선교 역사 120년 만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세계 50개 대형교회 중 25개 이상이 한국에 있으며 인구 중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넘는 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다. 그렇기에 우리는 후대들에게 앞으로 전달해야 할 올바른 역사가 무엇일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1948년 8월 15일에야 비로소 우리나라는 국민, 영토, 주권을 갖춘 대한민국으로 건국되었다. 1948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의 시작이다. 자, 이제 베드로 전서 세 번째 시간으로서 신자의 고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자막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은 오래 참으라고 하는 베드로의 격려의 그 심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고난을 겪으신 그리스도의 모범에 기초해서 실천적 교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고난을 견디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같은 용기로 무장하고 그리스도 같은 봉사를 함으로써 서로 섬기며 그리스도 같은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이제 이 로마 치하에 있는 이 교회는 이제 네로 황제의 그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제 곧 그리스도가 오신다 라고 그들은 이제 믿고 있었던 거죠.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곧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큰 격려와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결과 그리스도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하며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박해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분명하고 분별력 있으며 침착하게 나누는 대화여야 한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기도와 사랑과 남을 대접하고 봉사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을 보니까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이타적인 사랑과 관심은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희생하면서까지 베풀 정도로 적극적이어야 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자, 이러한 종류의 열심히 노력하는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그 약점을 분별한 그런 판단력이 없어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약점이 보이지만 그것을 용인해주고 또 예, 그럴 때 사랑은 여행하는 자들에게 음식물과 잠자리를 제공하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대접은 바케론의 새로운 지방을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마운 일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을 만한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이 신자들은 자기들이 받은 영적 은사대로 그것을 부지런히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그 은사는 다른 사람들한테 봉사하는데, 즉 섬기는데 사용되어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 청지기란 말을 잘 안 쓰지만 이 청지기란 말은 집안일을 관리하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은 없지만 주인의 자산을 주인의 뜻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그걸 분배하고 나누고 일하는 것을 담당했단 말이죠. 자, 우리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신자들이 자신들의 영적 은사들을 서로를 위해 봉사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으리라. 아멘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 당시에 봉사자들을 베드로는 두 가지로 나눠서 말하는 것이죠. 첫째는 뭐냐면 말하는 자와 봉사하는 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들의 기능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베드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축도로서 이 적절한 찬양에 이제 말을 이제 하였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예,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영광과 찬송은 그리스도께 돌린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4장 12절에서 19절 보니까 그 당시 이 터키 그리스 소아시아 지방에 이 터키 지방에 이 그리스도인은 곧 직면하게 될 고난을 내다보면서 베드로는 그의 독자들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으로 고난을 견딤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욱더 일체감을 느끼게 되고 복을 받으며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자, 12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모든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베드로는 이 독자들에게 앞으로 닥쳐올 보다 격렬한 박해의 때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 무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이 바로 이 네로의 이 박해라는 그 역사적 사건, 이것을 이제 말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불을 지렀다. 네로가 자기가 불을 지르고서 이제 그걸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운 거죠. 그래갖고 이 기독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게 되었는데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이 아스팔트 이걸 시트 덮어서 그 산채로 황제궁의 정원을 밝히는 횃불을 사용됐다. 이런 정말 야만적인 그런 박해를 기독교인들이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지방에서도 황제의 본을 따서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에 처할지도 모른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박해를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이 여기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즐거움을 가져온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더 깊은 일체감을 갖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그와 함께 교제를 나누며 또 그와 함께 영화롭게 되고 또 그와 함께 통치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의 영광에도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진리를 박해를 당하는 동안 가져야 할 미래 소망과 현재의 기쁨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다시 언급하고 있는데 만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는 복 있는 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모두 형벌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정체가 밝혀짐으로써 고난을 당하는 모든 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지칭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는 박해가 범법적 이 행위들에 대해서 변명이 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 육체적 폭력을 살인 행위로서 반응해서도 안 된다. 이 재산에 몰수하는 것을 도둑질로 보상돼서도 안 된다.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범죄자로 처벌하는 자들에게 구실을 내줘서는 안 된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들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남의 일을 방해하는 것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가 죄인이 아니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할 원천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소유한 자를 구원의 축복을 소유한 자로 확인해 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17, 18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베드로는 박해와 고난을 하나님의 뜻에 대처하기만 하면 신자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증명해주는 그런 시련들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박해를 하나님의 집, 곧 가족에 속한 자들의 삶을 성결하게 하는 훈련에 의한 심판으로도 허용한다는 사실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에요.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자, 신자들이 만일 그들이 아무런 죄도 저지지 않은데도 단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으로 확신할 수가 있다.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을 실천함으로써 인내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민족이 이제 해방 이후에, 해방 이전에
개화기에 1885년 이제 부활절 아침에 어느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 이 땅에 왔죠. 그들은 정말 이 미개한 조선을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이 나라를 이제 복음을 전하게 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 구한 말은 어떤 시기였습니까? 정말 풍전등화 같은 그런 시기 아니었습니까? 우리 민족이 일제 치하에 이제 고난을 겪게 되는 그런 정말 암울한 시기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한 줄기 빛과 같이 이 땅에 와서 이 망해져가는 나라를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죠.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정말 아주 수치스럽고 정말 적나라한 사건은 명성하고 시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방학 기간에 이제 좀 이렇게 여행을 다녔는데, 경기도 여주에 있는 세종대왕릉, 영릉, 아주 크게 영릉이 참 잘 되어 있는데, 그 여주시에 이제 명성하고 생가가 있어요. 8살 때까지 명성하고 살았다고 하는 그 생가를 보고, 또 거기 이제 감고당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4대부째 큰 99건짜리 집인데, 그 낙원동에 있다가 이제 학교 짓고 그러느라고 쌍문동에 갔다가 다시 여주시에서 그걸 이제 여주시 명성화 생가 옆에다가 이제 복원해 놨어요. 근데 거기는 명성화가 왕비가 될 때까지 서울에 올라가서 살았던 곳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명성화는 어떤 사람입니까? 조선의 국모가 일제 치하에서 그 일본의 그 집단들에 의해서 그래도 궁 안에서 이제 살해당한, 그 정말 전대미문의 세계 역사상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한 나라의 왕비를, 그것도 외국에서 적국에서 어디 여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나라의 심장부 궁궐 안에 들어가서 그 백주 낮에 그 살해할 수 있는가? 이 참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비참한 일인가. 그래서 명성황후에 대해서 많은 드라마나 연속극도 있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드라마 하는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바빠서 못 볼 때는 녹화된 것까지 보고 이렇게 하면서 봤는데, 이 명성황후를 시한 사람이 누군가. 일본에서는 자기네들이 낭인들이다. 그러니까 뭐 하나만으로 깡패들이다. 자기네들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뭐 그걸 또 대원군하고 명성황후의 그 갈등을 이제 확대해서 뭐 대원군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막 그런 이제 일도 그들은 주장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연구에 의하면 그 당시 일본이나 이 선교사님들의 이제 그런 기록을 통해서 이제 봤는데, 이 새로운 연구는 러시아의 그 당시 자료를 통해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보니까 이것은 낭인이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일본 대사관에 있는 순사, 경찰 와다나베라고 하는 사람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대사관에 근무하는 순사, 경찰이 죽였다고 하는 것은 이건 공식적인 그 정부에서 명령해서 한 것이다. 왜냐면 그 당시에 러시아 이제 대사관 직원이 이제 러시아 외무장관한테 계속 그 보고한 자료를 다 이제 발굴해서 그것을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은 일본의 공식적인 그런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죠. 그래서 그 당시 러시아 사람으로서 이제 이 궁궐에서 이제 수비대로 근무했던 사람은 이제 그 을미사변이라는 명성호 시해 사건이 일어난 전날 이제 궁궐에 출근하지 말라는 중국인 친구가 내일은 절대로 출근하지 말라라고 귀띔을 했으나 그는 출근해서 그 시의 장면을 직접 눈으로 봤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정말 이 만행을 저지르는가. 뭐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군대도 있었을 것이요, 왕도 있었을 것이요, 신하도 있을 것이요, 다 있을 것인데 이 새벽 5시경 이 집단들이 궁을 침범해서 여러 군데로 들어왔어요. 여러 군데, 중대 규모가 여러 군데가 들어와서 명성황후를 찾아서 시해라고 할 때에 명성황후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제 하다가 직접 그 살해범들에게 잡혀가지고 그냥 무참히 살해되는데 과연 거기에 그들과 대항해서 싸웠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한 나라의 왕비가 그렇게 무도한 세력들에게, 그것도 외국의 세력들에게 그렇게 무참히 살해되는데 그걸 막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런 반응을 저질렀던 거죠. 그래서 제가 명성하고 그 생각에 가보니까 이제 거기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그 사죄하는데 그런 이제 사진도 있고 그들의 글도 있고 이제 그런 걸 봤어요. 뭐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관련된 사람들 사죄하고 그런 것 같은데 아직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한 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말미암아 이제 그 정도 다 순종도 다 이제 일본의 꼭두각시가 되고 이 나라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또 이제 차를 보니까 명성황후는 이 초기에 선교사들하고 관계를 자주 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명성황후는 언더두나든지 또 그 부인과 또 아펜젤러 이런 사람들, 선교사님들을 궁궐로 초대해가지고 같이 다과도 나누고 또 그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서양 문물에 대해서. 그러면서 또 그 이화학당이라고 하는 그 학교 이름도 백꽃 이화학당의 이름도 지어주고 관심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언더우드 결혼식에는 그 당시 거금인 100만냥을 축하금으로 이제 하사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록을 보니까 그 명성황후는 그 돌아가시기 전에 궁에다가 이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이 겨울에 아주 추운 날 이제 아마 궁의 그 이제 연못에서 스케이트 타라고 이제 그 선교사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와서 스케이트 타고 같이 이렇게 지낸 적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또 이제 눈이 막 내리니까 이제 같이 왕비와 같이 연애를 베풀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마 이 명성황후는 그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겠죠. 그들을 통해서 보호를 받기를 원했겠죠. 워낙 일본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 각 강국들이 이 왕과 왕비를 일단 처치해야지 그들이 이 나라를 먹기 쉬우니까 항상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이 선교사를 통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기를 바랐고 또 실제 이 선교사들은 왕과 왕비를 경호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그런 힘에 선교사들이 어떤 국가적인 힘이 아니라 그런 개인적인 힘으로 그걸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성황후에 살해된 그 을미사변의 주범이 일본 낭인들이다 라고 밝히어내고 한 것도 결국은 선교사라는 것이죠. 아마 명성황후는 왕비로서 자기가 예수를 믿기는 어려울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워보고자 하는 마지막 몸부림을 쳤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자 그래서 이제 5장으로 가니까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 내에서 우리는 어떤 책임들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새로운 책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장로들은 양을 쳐야 된다.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는 장로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그 자신도 함께 장로된 자로 신분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에는 이 장로들이 목회를 하거나 집사를 지금까지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교훈한 거예요.
자,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자격으로 첫 번째 자신도 장로이므로 서로가 동역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직접 본 증인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는 장로로서의 경험에서 우러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권위는 그가 사도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사실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또한 자신을 나타난 영광에 참여할 자로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는 그의 영광에도 참여할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고통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자신을 독자들과 함께 동일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2절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름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자, 이 약물이라고는 뭐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명령이죠. 약물을 치라. 자, 감독은 장로와 서로 바꾸어 사용하는 단어인데 영적 육체적 보호권을 내포하고 있다. 자, 베드로의 권고들을 대조해 보면 장로의 사역의 동기와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장로의 동기는 자원으로만 해야 된다. 그 의무나 강요로서는 안 된다. 억지로도 하지 말고 자원으로만 해야 된다. 이 사회적 혹은 경제적 압박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자유롭고 열성적으로 섬기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해야 된다. 자, 그릇된 동기로 섬기는 목자들은 약물을 치되 그들 자신들을 돌보며 결국은 그들을 삼켜버린다. 오늘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이 본이 되라. 자, 주장한다는 게 뭐죠? 약물이를 목자가 주장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장악하는 그런 개념을 말하잖아요. 주장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서는 거짓된 목자들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본이 되어 사람들의 딸을 모본으로서 봉사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힘으로 권위로 누르지 말고 그들의 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몰아쳐서는 안 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한 모범으로서 그들을 인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는 장로들의 목자가 양치는 거에서 두 가지로 가르쳤는데 하나가 뭐냐면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이익을 쫓아하지 말고 그 다음에 권위를 내쓰지 말라. 그래서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먼저 모범을 보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축복하신다 라고 시들지 않은 영광에 관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5장 8절에서 11절을 우리가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록 신자들이 자신들의 확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할지라도 부재해서는 안 되고 투쟁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하며 그리스도는 그것도 자신의 도움을 얻어 강하고 변함없는 자세를 갖춰야 된다. 자,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죠. 왜 여기 우는 사자가 많이 나오는가. 이것은 그 당시 이제 콜로세움 이런 데서 그리스도인들을 굶긴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에서 이 사자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대적 마귀가 언제나
사악한 공격을 하기 위한 기회를 열심히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은 그 동일한 일을 영적인 차원에서 신자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자,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마귀는 대적할 수 있으며 또한 대적해야 된다. 이것은 공격보다는 방어와 관련된 용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들이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리스도에게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라야 사탄에게 대항하여 굳게 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또한 그들의 자신들이 고난을 겪을 때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니라. 자, 이제 베드로는 그의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고난을 견디라고 격려하고 있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의 말 가운데서 그는 그들을 모든 은혜에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이. 축복의 내용은 베드로의 격려의 메시지를 이제 마무리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축복은 잠깐 뿐인데 반해 그들의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의 영광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11절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 축복함으로써 이 베드로는 모든 권력을 언제나 소유하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이 박해를 당할 때 그들을 굳건히 해줄 권능을 지니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앞서서 제가 조선의 이 마지막 이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이제 언급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와서 왕과 왕비는 지켜주지 못했지만 이 나라는 지켜주지 못했지만 이 나라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었죠. 그래서 그 땅에서 공부했던 많은 사람들 또 그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배우고 자란 많은 사람들 또 병 치료받고 또 그들의 사회사업을 통해서 구제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이제 이 나라를 다시 세워나가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지도자가 바로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승만은 과거 급제를 위해서 공부하다가 이 갑오개혁 이후에 과거제가 폐지됨으로써 그는 이제 벼슬길이 막히게 됐죠. 그러나 그는 선교사한테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 배지학당에 가게 되었고 또 이 나라를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제를 수립해서 이 서양 국가처럼 근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거의 반국가 혁명 같은 그런 활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 생활을 하죠. 그런데 그가 그 콜레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감옥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그는 사실 배제학당 다닐 때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갔지 그가 하나님 믿으러 간 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후에 그는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 유수의 대학을 이제 학부와 석박사를 마치고 국제정치학 박사라고 하는 그런 세계 최고의 지식과 경험을 쌓고 이 나라에 와서 그가 처음 한 것이 무엇인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1945년에 10월 5일 뉴욕 공항에서 이승만이 귀국 일에 올릴 때 프란체스코 여사와 미국 친구들 그의 미국 구미위원회 임원들이 배웅을 왔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은 오든지 가든지 죽든지 살든지 일평생 지켜오는 한 가지 목적으로 끝까지 갈 것이다.
그 한 가지 목적은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일이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양에서 최초로 기독교 국가 건설을 꿈꾼 이승만의 신앙, 이승만의 집권식이 가장 중요한 종교적 문화적 특징은 기독교와 기독교 문화의 확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보면 대한민국처럼 기독교인이 많고 교회가 많고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바로 이승만의 꿈은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냈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그를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그 20대 초반 한성 감옥 시절 사형수 이승만은 동양 최초의 기독교 국가 건설을 꿈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승만을 가까이서 겪은 이들은 한결같이 그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제 재헌국회, 우리나라 헌법을 만드는 재헌국회에서 가장 연장자로서 임시의장을 맡아서 이제 종로구 국회의원인 이윤영 의원이 목사인데 그 목사님에게 이제 기도 함께 함으로써 재헌의 최초의 의사일정이 기도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는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언급하고 기도의 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1946년 3월 3.1절 기념행사에도 한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에 영원한 자유독립의 위대한 민족으로 정의와 평화의 복을 누리도록 하자라고 이제 연설했고, 이제 재헌의회 때도 하나님께서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종교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오늘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서 그 이윤영 목사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 국회의원들이 다 기립한 가운데 거기는 기독교, 불교 뭐 다 다른 종교가 있지만 함께 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승만의 기독교 국가들의 선례에 따라서 대통령 취임할 때도 그가 이제 성경에 놓고 선설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기독교식 국가 의전은 기독교 신앙의 확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인구의 5%도 차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이제 등용을 했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정직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서구의 발전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창구를 했던 것과 관련해서 기독교인들은 교육 수준이 높았고 독립운동에도 앞장섰고 또 이승만, 김구, 김규식, 여원영 등 해방 당시 모든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이 많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는 교회가 인재를 길러내는 요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반대로 이 기독교인들이 부정부패를 해가지고 교회가 비난도 했지만 이 모든 것은 또 공과 과가 있게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승만은 또 여러 가지 제도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복음화에 기여한 제도, 뭐 예를 들어서 국가의식의 기독교화, 또 기독교의 등용에도 군종목사 제도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미군처럼 우리나라 군대에도 군종목사 제도를 만들고 또 국회에 대한 의례 같은 거, 그 다음에 형무소에서도 목사를 두고 형목제도, 또 기독교 신문, 방송, 또 YMCA 뭐 여러 가지 기독교 단체나 기관들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복음화에 이제 매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군종제도는 1951년 전쟁 중에 이제 육군 해군 군 병원들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뭐 불과 얼마 안 돼서 수만 명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결국 1954년 전쟁이 끝나니까 군 장병 가운데 20%, 그 당시에 우리나라 평균 기독교는 5%라고 하는데 군 장병의 20%가 기독교를 믿게 됐다는 거야.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과 교회, 정치인들이 합심해서 이제 기독교 복음화에 힘을 쏟은 결과 해방 당시에는 10만 명 정도에 불과한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님이 오셔가고 거의 50년, 60년 동안 10만 명에 불과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난 60년
한 15년 정도 지난 후에 이 10만 명이 114만 명이 됐다. 그게 바로 10배의 인구가 기독교 인구가 폭발적인 증가를 얻었다. 이건 아시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 후에 1970년, 80년, 90년을 거쳐오면서 천만 성도를 이제 자랑하는 이런 엄청난 기독교 인구가 부흥이 된 것은 바로 한 사람의 장로, 이승만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있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또 이승만은 공산주의와 대결해서 이겨야 된다. 공산주의라는 것은 뭐예요? 유물론. 무신론이잖아요, 무신론. 그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반공, 기독교를 기치를 내걸고 이제 이 나라를 세워나갔다는 것이죠. 오늘 로마의 앞제에 있는 그 신자들이 그런 권한을 받으면서 하나님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이 땅에서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우리가 그들을 이 백성들에게 정말 자기 무언가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양을 먹이라고 한 그 베드로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이 어려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이 나라가 이제 이렇게까지 발전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권한 가운데 이 나라를 이만큼까지 발전 주신 것 감사드리며 아직도 우리에게는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이 나라를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그 믿음의 용기와 결단과 희생을 생각하며 또 우리도 우리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헌금 찬양 하시겠습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 뭐 날씨는 아직 쌀쌀하지만 이거 3월이 오고 또 이제 학교도 개강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봄이 개학이 되면 캠퍼스에도 또 여러 가지 선교 활동이 시작되고 또 이제 군대 있는 형제들도 또 지휘제를 펴고 또 열심히 임무에 충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헌금과 후원금은 우리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청년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어려움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굉장히 귀하다고 할 것입니다. 저도 지금 군대 가서 코로나 이후에 거의 뭐 한 6개월 뭐 단위로 계속 이제 대면 예배 못 하다가 최근에 이제 가서 몇 달째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청년들이 교회에 나온 청년도 있지만 나오지 않은 청년들도 많은데 열심히 말씀을 듣고 거의 꾸준히 많은 이제 인원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또 그들이 성경을 읽고 또 제가 같이 큐티를 나누는 또 큐티 말씀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아, 정말 이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그들의 꿈을 끝까지 가지고 나간다면 그들에게도 좋은 일자리와 또 좋은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와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이 주님께 돌아온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독 역사하심이 원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성교사님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농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하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이미 우리 감싸시네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 안에 주 언제나 우리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